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입니다. 테이블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지역 코드 유산명, 그 다음에 유산 부속명까지 세 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 기본키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의 사진 필드를 새로 추가하고 그럼 아래쪽에다가 사진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도록 알맞은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거라면 OLE 객체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테이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금액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17,000에서 10만 사이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윈 연산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비트윈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BETWEEN 입력하시고 문제에서 17,000에서부터 AND 10만까지 해당된 숫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필드 이름 인원을 선택하시고요. 세 자리 숫자나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기호 사용에 불가능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그러니까 자리수는 세 자리예요. 보통은 입력 마스크에다가 필수로 입력해야 된다. 뭐 공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사용했던 거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대요. 그럼 공백이 입력이 가능한 거는 999 또는 샵샵샵이 있습니다. 네, 999와 샵샵샵의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과 뺄셈 기호 사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인데 샵샵샵은 더하기 빼기 기호 삽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99라고 입력하시고 자릿수 세 자릿수만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의 필드에 데이터 형식을 월 1만 표시 예와 같이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가셔서요. mm 월이 두 자리니까 mm 월 dd1이라고 입력하시고 종료 날짜도 형식에 가셔서 mm 월 dd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추가 쿼리를 작성하여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쿼리를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만들기에 가셔서요. 쿼리 디자인 가실 거고요. 가져올 테이블은 국가,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를 우리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할 건지 조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도 잠깐 확인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국가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네요. 그래서 유산 부속명, 유산 정보, 뭐 사진 여기는 이제 사진 필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레코드 추가 시 두 테이블 내 유산 부속명 필드의 정보가 다른 레코드만 우리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만 추가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네 아마 종료 이쪽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추가 테이블에 그러니까 문화 정보 테이블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레코드가 이쪽에 추가되는 작업이 되실 것 같은데 쿼리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실 테이블 필드 이름은 지역코드 유산명, 유산 부속명, 유산 정보를 가져오실 거고 레코드 추가 시에 두 테이블의 유산 부속명 필드의 정보가 다른 레코드만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서 유산 부속명을 가져와서요. 그 값이 여기에 없는 것만 추가하겠습니다라고 먼저
select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떤 거를 가져올 거냐면 유산 부속명에서 부속명 필드를 가져올 거고 from 우린 추가할 테이블에 가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가서 가져온 필드에 대해서 없는 것을 추가하겠습니다라고 not in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확인해 보시면 아까 보셨던 네, 종료가 검색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추가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라고 추가 쿼리 어느 테이블에 추가할 거냐면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작성하여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문제에서 실행하라고 되어 그러니까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행 한번 해 주시면 한 일행을 추가합니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누르신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현재 작성한 쿼리는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쿼리 이름은 정보 추가 쿼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행사 필드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문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실 거고 데이터의 행 원본 작성기 눌러서요. 가져올 데이터의 필드는 여행사 코드 테이블에 가서 여행사와 전화번호와 담당자 필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전화번호가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 열 개수는 우리가 3개를 가져왔죠. 열 개수는 3개 그 다음 열 너비는 1cm, 세미콜론, 2cm, 세미콜론, 다시 2cm. 그 다음 목록 너비는 6cm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 행의 개수가 8개입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는 8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너비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로 바꿔주시고요.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목록 너비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여행사 필드 한번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콤보 상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네,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문화유산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레코드 원본에 SQL문을 다음과 같이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원본 속성 시트에 가셔서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원본에 SQL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오. 문화유산 쿼리에 유산 정보 필드가 표시되도록 SQL문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유산 쿼리에 유산 정보 필드를 선택하셔서 마지막에다가 추가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 업데이트 하신 다음 문화 유산 쿼리에 유산 정보 필드가 표시되도록 SQL문을 완성하시오 작업하셨고 유산 정보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유산 TX 유산 정보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에 유산 정보 필드를 바운드 시키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유산 정보를 바운드 시켜주시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작성을 하셨고 다음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화면과 같이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폼 속성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모두에 가셔서 위쪽에 기본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로 되어 있는 거를 연속 폼으로 바꿔주십니다. 탐색 단추와 구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화면에 표시하는 거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 탐색 단추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구분선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설정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 TXT 지역 1번에는 시도 지역명
데이터 탭에 가셔서 시도 지역명, txt 지역 위에는 지역명 필드를 선택하셔서 바운드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에 가셔서 본문에 txt 지역 1번을 첫 번째 갖다 놓으시고 txt 지역 2번을 두 번째에 유산명을 세 번째, 유산 정보가 네 번째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폼 바닥글에 txt 등록 자료수 컨트롤에 등록 자료의 건수를 표시 예와 같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하실 건데 확대 축소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등어 넣으시고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등록 정보라는 글자가 텍스트가 먼저 표시가 되어 등록 자료라는 텍스트가 먼저 표시가 되어 있고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네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입력하시고요. 다시 연결을 해서 건자를 붙여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셨다면 확인 누르시고 폼복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번입니다. 문화유산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복에 클릭합니다. CMD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문화유산 검색 폼의 본문 영역에다가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화면을 참조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그림을 봤는데 종료가 네, 여기 있습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작성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예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이 표시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자치도록 하고 아니요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자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상자에서 예, 아니요에 따라서 처리하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럼 메시지에 있는 선택한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가 필요하니까 변수 하나는 임의로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는데 메시지 박스는 프롬프트 표시되는 내용은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yes, 표시된 게 예 아니잖아요. 예 아니요. VB, yes, no로 단추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내가 예를 선택했을 때 no를 선택했을 때 값을 나열하기 위해서 if 만약에 A라는 값이 VB, yes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then 문제에서 예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이 표시되고 그럼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메시지 박스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박스에다가 시간을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time이라고 입력하시고요. time 그 다음 확인만 있습니다. VB OK only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표시되고요. 다시 그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폼이 닫히도록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to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close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입력하시고요. 아니요 버튼을 클릭하면 그냥 폼만 닫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커맨드 close 하시면 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폼복에 가셔서 종료를 클릭하시면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시간 표시가 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데 현재 작성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셔서 폼이 닫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문화유산 검색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실 거고요. 본문 영역에 화면을 참조하여 문화유산 정보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폼으로 추가하기 위해서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네, 본문 영역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우리 하이폼 하이 보고서 클릭하셔서 본문 영역에다가 시도 코드 조회 아래쪽에 종료까지 좀 걸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하실 건데 문화 유산 정보 폼입니다. 다음 누르실 거고요. 문제에서 따로 뭐 연결하는 거에 대해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면 그냥 목록에서 사용해서 작성하시고 다음 문제에 하이폼 컨트롤의 이름은 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만 지워주시고 마침 누르시면 네, 이렇게 하이폼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하이폼에 대한 이름까지 작업하셨는데 하이폼 컨트롤과 그 다음 문화유산 네이블에 대해서 특수효과 그림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에 가셔서 문제 특수효과를 그림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깥 테두리 선택하시고 하이폼 속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의 특수효과에 가셔서 네, 하이폼 컨트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이폼 바깥쪽에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 특수 효과에 오셔서 문제에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 지역 문화 정보 인쇄 버튼은 문제 3번의 3에서 작성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행사 조회하고 종료 사이에다 이따 만드는다는 얘기고요. 현재 작성하신 내용 하이폼 추가 작업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지역 문화 정보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정렬을 지역 코드를 오름차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 정보 코드도 오름차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필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TXT 문화 정보 코드, TXT 문화 정보 코드 확인해 보시고요. 코드 오른쪽 공백에 별표로 채워서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잠깐 미리 보기를 해 보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문화 정보 코드에는 민속 자료만 나와 있는데 뒤에 한 세 글자 정도가 별표로 채워져 있네요. 지역 축제도 세 글자. 아, 그러면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별표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식에다가 문자, 문화 정보 코드에 표시된 문자 뒤에다가요. 골뱅이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별표를 그러니까 전체 글자 수가 한 7글자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글 자음에 미음 입력하시고 별표 하나 복사할까요? 한자키 눌러서 둘 이렇게 하셔서요. 7개? 2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에서 하나만 지우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대 축소 골뱅이는 문화 정보 코드에 있는 글자 다음에 어떤 7글자를 채우기 위해서 별표가 표시가 될 건데 7글자만큼 별표를 넣었어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7글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나머지 뭐 2개, 3개 이렇게 별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다가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별 골뱅이랑 그다음 문자 오른쪽 공백을 별표로 채울 수 있도록 별표의 개수, 그러니까 글자 수를 세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코드를 그룹 바닥글을 설정하고 지역 코드에 자세히 버튼 눌러서 그룹 바닥글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바닥글 구역 표시. 그 다음 지역 코드 바닥글 영역에 실선을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선을 삽입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탭에 선을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실선 지역 코드에다가 전부터 끝까지 수직이 그러니까 수평으로 그릴 수 있게끔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선에 대해서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문제에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라인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라인 바닥글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께는 가는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두께는 가는 선 되어 있네요. 너비는 문제에 나와 있는 값 18.3을 입력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TXT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시스템에 오늘 날짜를 화면을 참조해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날짜에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하시고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now 함수나 데이터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이제 형식에서 09는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을 세 글자를 표시 입력하시면 월을 영어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D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요일이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DDD를 세 번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포맷에 대한 가로 닫고요.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다시 이제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에 가셔서 등호 넣으시고요. 9의 1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먼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S 붙여서 입력하시고 M% 연산자 그 다음 붙여서 의 한 칸 띄우시고 그 다음에 M% 연산자 페이지 입력하시고 M% 연산자 그 다음에 쪽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작성하신 내용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날짜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다섯 번째는 페이지, 그 다음에 4번은 날짜, 그 다음에 라인이 있었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하시면 네, 잠시만요. 인쇄 미리보기 닫기 한번 눌러서요. 조금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다시, 네,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그래서 아래쪽 선이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제 눈에 안 보였는데, 네, 크기 조절해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셨던 내용은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유산 검색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CMD 조회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여행사 정보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 눌러서요. 문제에서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커맨드 입력하실 거고요. 폼을 여는 겁니다.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 폼의 이름은 여행사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는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이 작성했고요. 여행사 정보 테이블에 시도 지역 코드와 문화유산 검색 폼의 시도 코드 조의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 대해서는 따로 뭐 이제 표시하겠다는 옵션은 생략하시고 쉼표 필터 이름 생략하시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도 지역 코드 필드랑 같습니까? 문제에서 시도 코드라는 컨트롤의 값과 같습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시도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속성을 작은 따옴표 묶어주시고 큰 따옴표 마무리 그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해서 컨트롤 구분해 주시고 다시 큰 따옴표 열어주셔야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폼보기에 가셔서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서울시에 선택하는 여행사 조회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서울시에 해당한 여행사 정보 폼이 열리고요. 다른 지역 대구시를 선택하고 여행사 정보를 클릭하면 대구시에 해당한 내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문화유산 검색 폼에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화면에서 좀 크게 했을 때 네, 여행사 조회와 그 다음에 종료 사이에다가 문제의 지역문화정보인쇄라는 명령단추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단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추에 가셔서 따로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컨트롤 마법사 사용을 체크를 해제하시고 명령 단추 클릭하셔서요. 여행사 조회와 종료 사이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나서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모두 탭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름은 CMD 보고서라고 입력할 거고 캡션은 지역 문화 정보 인쇄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적인 작업들은 이제 우리 여행사 조회나 종료의 작업이 되어 있는 글꼴 뭐 크기 뭐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이제 책을 뭐 참조하셔서 글꼴 크기랑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형식 탭에 가시면 글꼴 크기가 폰트의 크기가 14포인트고 굴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굴림이고 글꼴 크기를 14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좀 더 커야 되겠네요. 14로 하려면. 그래서 크기 조절 좀 하시고 그 다음 또 그 외적으로 뭐 굵게 되어 있나요? 글꼴 두께를 굵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3번에 명령 단추 만드는 작업 하셨는데요. CMD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이제 지역 문화 정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작성기 그래서 보고서를 클릭하면 두 커맨드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보고서 이름은 지역 문화 정보라고 입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뷰 프리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폼 보기 가셔서 지역 문화 정보 인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고서가 열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쿼리를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셔서 그 다음 지역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시도 지역 테이블 가져오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래서 지역 테이블과 시도 지역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지역 코드가 있습니다. 지역 코드 가져오실 거고 지역명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지역명은 지금 지역 코드 지역이 뭐 시도 코드 시도 지역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좀 내용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시된 그림만 봤을 때. 그래서 지역 코드는 왼쪽 두 문자가 시도 코드와 일치하는 것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코드는 왼쪽 두 문자가 시도 코드와 일치하는 것. 그럼 조건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코드에 대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어디서? 지역 코드에서. 그 다음 쉼표 두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지역 코드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문제에 두 글자가 시도 코드와 일치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조건은 시도 코드랑 일치합니까? 라고 작성하실 거고 이 조건은 표시 안 하셔야 돼요. 네, 잠깐 확인해 보시면 시도 코드와 일치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일치합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어요. 디자인 보기 가셔서 조건은 표시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왼쪽 두 문자가 시도 코드와 일치하는 것만 표시하시오 라고 작성하셨고 지역명 필드는
지역 코드가 00으로 끝나면 지역 2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지역 2와 시도 지역명을 함께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명이라는 필드를 화면에 표시하는데 지역명이라는 표시할 필드 이름은 지역명이에요. 근데 지역명이라는 필드 명은요. 조건을 줬어요. 조건을 IIF 만약에 함수 가로 열고요. 지역명 필드는 지역 코드가 00으로 끝나면 그럼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또 추출하셔야 되겠네요. 라이트 함수 이용하셔서 지역 코드가 해서 두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함수에 대해서 지역 코드에서 두 글자를 추출해서 그 값이 문제에서 00으로 끝납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if에 대한 조건이에요. 지역 코드에서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00과 같습니까? 심표하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지역 2명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지역 2만 필드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 2와 시도 지역명을 문제 제시된 것 같이 가로 묶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 2와 n% 연산자 그 다음에 다음표 묶어서 가로 열고 n% 연산자 다시 좀 크기를 조절할까요? 시도 지역 명 필드를 가져다가 n% 연산자 가로 닫고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셔야 되겠죠.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십니다. 그래서 I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IIF는 조건이고요. 조건은 지역 코드에서 뒤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00과 같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역 2 필드를 표시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00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2랑 시도 지역명을 이렇게 같이 표시하세요.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얘는 화면에 표시할 거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잠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지역 코드 지역명이 표시가 되는데 지역 코드가 0100, 0101 이게 오름차순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지역 코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제는 0100 서울 종로 용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코드 244개 그 다음 지역 코드에 대해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니까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하시고 지역명이 좀 어려웠죠. 지역명 IIF랑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지역 위에 있는 필드를 가져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랑 시도 지역명을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요. 쿼리 이름이 시도 지역 코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문화정보 입력폼을 문화정보 입력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래서 문화정보폼을 오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속성 시트에 가셔서 이벤트에 가는데 폼을 오픈한다 가면 로드하는 겁니다. 온로드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신규 문화 유산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빈 레코드가 추가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to command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go to record 가겠습니다. 레코드로 가는데 심표 따로 이거는 타입은 안 넣으실 거고 심표 우리는 새로운 걸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new record에서 알리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레코드로 추가되도록 설정하시고 그 다음 CMB 지역 코드에 포커스가 이동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to command라는 개체와 go to record 새로운 레코드로 갈 수 있도록 go to record 메소드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CMD 지역 코드 CMD 지역 코드에
세포코스를 가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요. 네, 점을 입력했는데 세포코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잠깐 멈췄어요. 네, CMD 지역코드가 아니라 CMB 지역코드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렸지 하고 봤어요. CMB 지역코드 입력하시고 네, 이제 맞네요. 세포코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폰복에 가셨을 때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될 수 있도록 가 있고요. CMB 지역코드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네, 이렇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지역문화 정보 테이블과 지역코드 테이블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가실 거고요. 지역문화 정보 테이블과 지역코드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닫기 제시된 그림에 지역명이 첫 번째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정보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문화정보 필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화정보 코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문화정보 코드의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를 작성하실 거고요. 해당한 레코드만 표시하시오. 매개 변수 내용은 민속자료 심표 지역축제 심표, 천연기념물 심표, 특산물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따로 뭐 다른 게 없네요. 이게 매개 변수 조건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 데이터 시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민속자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문화정보 코드에 민속자료에 해당한 내용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7개 레코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쿼리 저장하겠습니다.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하실 이름은 지역정보검색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